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스크래치 북이라고 해서 왜 우리 어렸을 적에 빨주노초 파남보를 아무렇게나 색칠한 후에 검은색으로 덮어서 이쑤시개 같이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내면 그림이 완성되는 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응용해서 최근에 색칠 공부라든지 DIY가 많이 유행하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제가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하면서 처음에 보면서 영상으로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 쓰여 있다시피 스크래치라는 거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스크래치라는 게 하나의 기법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진대로 지금 놓인 건 완성본이 아니라 겉에 포장되어 있는 종이고요. 런던의 멋진 야경을 보여주고 있는 뭐랄까 예시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참고로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천천히 하다 보면 금방 천천히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테스트 영상 찍어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시면 내려두고 열어보면 총두 개의 종이가 있어요. 종이라고 하긴 그렇고 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마 원하는 거 아무렇게나 그릴 수 있게끔 주어진 것 같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도안이 그려져 있는 판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조금 해봤어요. 회색으로 된 부분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엔 회색인데 화면에서는 조금 더 푸르스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회색인 부분을 긁어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고 가까이서 봤을 때 멀리서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빛에 비춰지면 이렇게 약간 은색빛으로도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딱 황금빛이고요. 한번 테스트할 때 해보다가 이거를 뭘로 긁느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나무로 되어 있는 건데 그냥 특별히 사용법 같은 건 따로 없고 이 끝부분 날카로운 부분으로 흰색 부분만 긁어내서 근데 이게 긁어내고 나면 우리 500원짜리 복권 긁어 하면 이렇게 막 가루 은박지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런 게좀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이 잉크펜 모양처럼 초점이 잘안 맞는데 이렇게 잉크펜 모양처럼 끝에가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잉크펜은 당연히 아니고 그냥 모양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나지는 않고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많이 들고요. 차라리 나무가 소리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는 좀 뒤편에 가서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고. 이걸 좀 샀기 때문에 살짝 끝이 부딪혔는데 그래서 좀더 날카로운 소리가 덜 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이 긴장하면 손에 진짜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에 땀이 좀 많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닦아가면서 할 거긴 한데, 혹시 이런 식으로 보이시려나? 막 손자국이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특별히 어디 고를 것 없이 중앙 부분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서 언제 멈추게 될지 모르겠네요. 보기에는 진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금방 끝나지는 안 보이시려나? 물가에 반사되는
소리로 좀 팅글이 느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보다 보면 때는 이거 DIY의 특성상 말하는 토킹 ASMR도 괜찮지만 노 토킹이 더 어울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노 토킹으로 원하시면 찍어서 올려 텐데 글쎄요, 이게 잠이 올려. 가로로 해야 예쁜데 가로로 하면 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로로 긁어서 혹시 어디서 구매한지 여쭤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도 많이 판매한다고 하네요. 플레이 ASMR을 찍고 싶은데 느낌이 오는 소재가 생각이 안 나서 고민 중에 있어요. 이런 건 괜찮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다른 분들 보면 다들 막 카메라도 가지고 계시고 특히 DSLR 가지고 계셔서 촬영할 때좀더 퀄리티 있는 영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좋은 카메라는 없는 관계로 캠을 통해서 나름 비싼 친구인데
찾고 있는데 이걸로 영상 찍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 이유가 일단 캠은 컴퓨터에 무조건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노트북이 좀팬 소리 때문에 잡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도 팬소리가 좀 들리실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롤플레이 할때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죠. 선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되게 대충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거 많아요. 다리 쥐놨다. 예시예요, 예시.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약간 끝을 좀 반듯반듯하게 하는 것보다 좀 살짝 지저분하게 마무리해줘야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은 확실히 있는 것 안녕을 지울게요. 무자비하게 돼 있어. 일단은 좀 대충.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참 재밌는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달콤하니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막 스크래치도 하고, 그리고 재활용품, 방학 숙제 같은 거 있었는데, 재활용품으로 뭐 만들어 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창의력을 요하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벽돌이라기보다는 약간 새집 같은 느낌? 가루예요, 지금 이거는. 대충 해야지, 이거는. 어떻게 일일이 벽돌 이렇게 낼 수는 없으니까. 이쪽이 확실히 빛을 더 많이 받고, 아래쪽이 어둡다는 것만 느껴지게끔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될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인내심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나 정말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뭘 해도 시간 보내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시지 마시고 하나 사셔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토킹 ASMR인데 저절로 노토킹이 돼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좀 눈아프다. 빛에 반사돼서. 그건 예술은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요. 느낌으로. 또 나누어져 있네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영상 단위를 35분으로 잡아놨거든요. 35분 중에 10분을 소개로 보냈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다고 쳐도 요거밖에 못했어요. 아마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거는 그 다리 위에 자동차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맞는 것 하나도 안 보였겠다. 말도 없이 하고. 이거를 완성할 수 있을까? 응? 왠지 몇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은 뭘까? 그냥 느낌대로 합시다.
여기를 한번 해볼까? 선을 직접 긋는 게 아니라 좀 벗겨내는 식이다 보니까 선이 똑바로 긋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영상이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네. 보다가 ASMR이 돼서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지루해서 약간 바둑 방송 바둑을 모르는데 우연히 예, 틀어진 바둑 채널을 어떻게 돌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강제로 보게 됐을 때 잠이 오는 그런 느낌? 수면이 목적이니까 그렇게라도 잠이 온다면 다행이겠죠. 편집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테스트를 너무 확실히 선 그을 때 그냥 거침없이 또 망하네요. 세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엄청 울드. 섬세하신 분들이 하시면 잘하실 것 같고 잘 좋아하실 것 같기도 저는 그렇게 막 섬세한 편은 아니라서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이겠죠?
빨개요. 계속 힘주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무브먼트로 바꿀까요, 우리? 잠시만 손 체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영상은 그냥 혼자 노는 것 같다, 느낌이. 뭔가 못 손대겠네. 영상으로 하면 단점이 제가 베가스로 편집을 하는데 베가스는 소리를 자세하게 편집할 수가 좀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잘 제가 초보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영상이랑 같이 이제 소리랑 다시 한번 돌릴게요. 좀 멋있는 것 같기는 하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게 영상이 올라가게 될지 그냥 덤 같은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찍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너무
정리하고 영상 봐주셔서 찾아와 주셔서.